초반에 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작품들을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줄때 배치를 이렇게 새로 정리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거랑 성의 꽃이랑 같이 보게 되는 이유. 일단은 민중이라는 키워드가 자꾸 나올 거예요. 민중. 또는 뭐 약자, 사회적 약자 뭐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벼라든가 성의 꽃이라든가 둘다 현실의 고난, 시련.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대, 역사적인 시대상이 똑같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이 시의 바탕에 깔려있는 민중이나 소외계층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두 개를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감안해야 되잖아.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가는 나와 달리 그렇죠? 가와 나는 모두 이거 감안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조금 연결고리가 생기는 작품 두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몇 가지 좀 잡고 들어가면 편안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벼라고 하는 거. 벼를 의인화했다라는 거 일단 무조건 잡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알겠지만 벼가 이제 뭐 서로 기대어서, 뜨거운 가슴을 뭐 이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별을 의인화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추가 나오는 거지. 별을 의인화함으로써 벼가 지니고 있는 어떤 성질과 속성을 강조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중을 비유한 거야. 소재라고 할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 비유 둘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의인법을 사용했다, 비유법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민중을 벼에다가 비유한 거고, 그리고 그 벼를 의인화한 거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당연히 주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겠죠? 그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를 통해서 방금 전에 우리 얘기하고 넘어왔던 거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미리 다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시는 시대 현실이 독재예요. 분사 독재. 맞서는 민중의 의지와 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공동체적, 공동체적 연대감, 공동체적 연대감이라고 하는 걸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동체는 알죠. 공동체는 이제 무리, 그렇죠? 연대감은 서로 기대고 힘을 보태주고 손잡고 나아가고 요게 연대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 안에는. 그렇죠? 그게 벼로 형상화된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일단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본문에 민중이라는 말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벼는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시는 우리가 읽을 때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이 시에서 화자가 이야기하는 벼는 민중의 모습인 거. 그러셨습니까?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갈게요.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라고 얘기 나오죠.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 벼라고 하는 소재가 민중의 모습을 비유한 거라고.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 서로 어우러져 사는 거고, 서로 기대고 사는 거고, 괜찮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동체적 삶의 모습, 그렇죠? 연대감, 뭐 유대감이라고 하는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대감, 유대감 다 괜찮아요. 공동체적 삶의 모습, 연대감, 유대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준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도 이제 시간 드릴 거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사용했던 용어들도 당연히 추가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일단은 그게 1순위라고 했죠. 다음,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햇살. 따갑다라는 촉각적인 심상 사용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촉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럼 햇살은 부정적인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햇살이 현실의 실현. 그리고 시대적 상황까지 반영합시다. 독재.
억압. 괜찮죠? 이런 게 심해질수록, 자,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그 시련에 대응하는 민중들의 모습인 거라고 이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합시다. 시련 속에서도. 긍정적이네요. 일단 스스로를 아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죠. 괜찮나요? 그럼 요쯤에서 한 번만 정리하고 가자. 아,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민중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야? 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화자가 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민중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저 민중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면 긍정적인 태도잖아. 그치? 그리고 오 대단하다, 오 훌륭하다, 와 칭찬하고 예찬하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 화자의 긍정적,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라고. 됐습니까? 벼에 대한이야. 그러나 뭐또 햇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됐지? 자, 다음 연 들어갈게요. 두 번째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네요. 몸을 묶어서 더 튼튼해진 백성이라네. 괜찮죠? 우리 지금까지 얘기해오던 공동체적인 자세지? 공동체적인 자세?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죄도 없이 죄지어서. 죄도 없이 죄지어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동시에 있을 수 없지. 그렇지. 이런 걸 우리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왜 썼을까, 그러면? 역설적 표현을 통해 뭘 드러내고 싶어서. 야, 죄가 없어. 그러니까 민중들은 지금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은 실제로는 죄가 없어. 근데 군사 독재의 그 정부 있잖아. 군사 독재의 그 현실이 이들을 자꾸 죄인이라고 억누른다고. 너네는 뭔가 잘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런 거잖아. 그래, 이걸 통해서 억압된 현실 있죠.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실제로 죄를 지어서가 아니야. 민중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가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 더욱 불타죠. 마음이. 불타는 마음. 마음이 불탄데. 뭐겠어? 그렇지, 뜨거움이 가슴이 뜨거워. 보통 이런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뭐가 아파. 아, 네. 불의를 보고, 나쁜 것을 보고, 부정적 현실을 보고, 가슴이 끓는 거야. 하나 그래, 분노! 괜찮아. 분노 뭐야? 괜찮아. 분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분노 괜찮아. 저항의식 괜찮죠? 저항. 저항의식. 그치? 분노하고,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그 민중들의 태도인 거라고 이게. 됐죠? 그리고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소리 없이 떠나간다라는 말도 나오네. 소리 없이 떠나간다? 조용히 가버린다. 여기를 조금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바깥으로 막와막 이러는 사람들은 사실상 별 볼일 없고 실제로 내면의 힘을 가지고 힘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조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렸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내면의 힘을 지닌 존재다. 민중들이. 또는 두 번째 소리 없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있는 존재.
괜찮습니까? 근데 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굳이 뜻풀이를 하자면 이렇게 가는 거지만 어쨌든 그럼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화자가 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긍정적인 거잖아. 예찬적인 거잖아. 그렇죠? 똑같습니다. 화자의 벼에 대한 이렇게 가자. 벼. 민중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장면인 거라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두 번째 연도 내용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 벼. 민중들은.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이 민중들은. 내가 보기에 민중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렇죠? 고난과 시련이 강해질수록 거기에 저항하고 분노할 줄 알고, 괜찮습니까? 반면에 그 소리 없이 힘을 숨기고 내면의 강인함을 다져가는 그런 존재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을 덧붙이건 견아 민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인 거죠, 괜찮습니까? 자, 예찬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 이거 계속 언급될 거예요. 화자. 어차피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3년 가겠습니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을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벼라고 하는 대상은 서러운 눈을 맑게 씻어 다스린대. 그럼 서럽다라고 하는 건 우리 다 아는 감정이잖아. 부정적일 때. 시련을 극복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고. 누가? 벼가. 민중이. 민중들은 그럴 줄 아는 존재들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 안다. 노여움을 덮을 줄 알고요. 괜찮습니까? 분노를 덮을 줄 알고요. 그리고 가슴이 더운 줄 안다.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는 열정과 저항 의식을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현실에 대한 의식을 지님. 괜찮나요? 네. 이게 근데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요 바람 있죠, 바람. 바람.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는 이 바람이 시련이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 고난 시련이라고. 이따가 확인 한번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봐봐. 맥락상 바람 한 점에도 노여움을 덮는 거잖아. 그쵸? 바람 한 점만 불어도 그 바람으로 노여움을 씻어낸다, 덮어낸다,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정반대로 위로나 위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좀 반드시 한번더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로 가면 부정인데, 이거로 가면 긍정이잖아. 괜찮죠? 그냥, 어찌됐건 이 바람이 지니는 시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와는 별개로 일단은 벼로 형상화된 민중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맞아. 어차피 공통적이야, 그거는. 근데 바람 자체만 가지고 혹시라도 모를까봐 지금 우리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시어가 이 시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에 대한 해석이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어요. 시련으로 보셨는지 아니면은 민중이 요 바람으로 인해서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건지. 괜찮습니까? 요거 한번 체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연 갈게요.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네요. 그렇죠? 벼는 떠나면서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거야. 나눌 줄 아는 거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줄 아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떠나가면서 사랑을 바치는 거니까. 그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대. 강인한 생명력이죠.
이건 근데 진짜 많이 쓰던 표현이죠. 우리 민중, 백성들, 그렇죠? 불굴이라고 얘기했잖아. 불굴, 불굴. 그렇지? 굴하지 않는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이피 묻은 그리움이랍니다. 피 묻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 피 묻은 그리움. 여기서부터 약간 이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되기도 해요. 해석하다가 보면. 근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민중들이 민주화, 자유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 투쟁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흘리는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리워하면 이 민중들이 맞섰겠어? 자유잖아. 그렇죠? 민주주의잖아. 그 염원을 그리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괜찮습니까? 요걸 피 묻은 그리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이 넉넉한 힘. 힘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죠. 우리가 얘기하는 민중의 저력 얘기하는 거, 저력. 저력. 바탕에 깔려있는 힘.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끝맺지 않고 마지막에 점점점점점이 나오네요. 요거 뭐라고 부를까? 아니, 여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운은 효과고. 그래, 여운을 만드는 거 맞아요. 말줄임표를 사용한 거야. 근데 이거를 말줄임표라고 꼭 집어서 얘기해주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특정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됐죠? 시적 여운을 형성하는 거지. 가능하면 문장의 형태로 공부합시다. 단어 형태로 공부했다가 낚여요. 가능한 문장의 형태. 그렇죠?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여운을 형성한다. 또는 뭐 특정 문장 부호를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만들고 있다. 괜찮습니까? 지금 전체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군사 독재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 현실에, 그렇죠? 화자가 바라본 민중의 모습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 민중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굴하지 않고, 여기 뭐 되게 많았잖아. 쉽게 굴하지 않고 서로 연대감을 지니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불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됐죠? 그러한 민중을 벼라고 하는 자연물에 빗댄 거지. 그래서 형상화하고 있는 거지. 좋습니까? 그 정도 내용으로만 정리해 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벼 여기까지.